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기관, 실린더, 쿨링 워터, 커넥션 이 라인의 오링을 바꾸는 날입니다. 지금 정박대만 하더라도 이 오링 때문에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오링 바꾸고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쿨링 파이프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오링 두개 넣고 그리고 이 자체가 무게가 좀 무겁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,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.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밑에서 한 사람이 볼트를 체결하고 타이트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우리 조기장에 요거 묶는 거좀 예쁘게 잘 묶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안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잘 내린 다음에 볼트 두개 체결하는 거를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너무 무거워서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죽기가 되게 번거로워요. 그래서 특히 카캐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따 작아가지고 그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.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 날씬한 사람 아니면 죽는데 조금 애로운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오링을 보통은 저는 만약에 정박대 샌다 그러면 좀 바꿔줘요. 왜냐하면 이 스탠바이 때 갑자기 오링이 질질 새거나 갑자기 딱 터지면 엔진을 정지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시간 날 때, 조금 여유로울 때, 물이 셀것 같으면 바로바로 조치해가지고, 스탠바이 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다 내렸고, 볼트 두개다 체결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풀타이트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